여러분 안녕. 제가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안경을 써요. 아니, 저도 다른 분들처럼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딱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체계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제 정신도 이렇게 똑바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막 일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냥 그럴 때, 그래서 그럴 때 일기를 쓰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일기를 잘안 써줘요. 이렇게 각 잡고 일기를 쓰는 것도 잘안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엄마랑 얘기하면서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정말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과 느낀 거, 이런 거를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감정을 느끼던, 그냥 제 상태가 어떻던 간에 그냥 되게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뭐 제가 막 힘들다고 해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되게 잘 들어주는 분이라서 진짜 엄마를 붙잡고 뭐 짧게는 뭐 30분, 진짜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엄마랑 막 거의 매일 대화를 했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엄마한테 제 얘기를 하면서 좋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근데 그게 일기로, 그냥 혼자서 일기로 쓰는 걸로도 대체가 될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좀 노력 중이고, 일기를 써보려고. 일기를 쓰면은 그렇게 몇 줄이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전 독립을 했고,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제 얘기를 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 이야기를 올리면 어떨까? 저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것들 통해서 되게 뭔가 위로도 받고, 아, 막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서 되게 좋았던 영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 얘기를 막 했듯이, 이제는 엄마한테는 그러는 거좀 줄이고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면 어떨까 해서, 나중에는 좀 제가 말하는 실력도 좀 늘고, 영상을 어떻게 뭐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싶지만, 지금은 정말 저번 영상 제목처럼 아무 말 대잔치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나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어디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도 할 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설명하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능력도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귀로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 정리도 될것 같고, 이렇게 자주 영상으로 제가 하는 생각들이나 느끼는 감정이나 목표 이런 거를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 확언하는 것처럼 그쪽 방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 같아서 정신도 좀 차리자라는 의미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지금 5월에 왔으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비행기 표도 예약을 했어요. 2월 1일 날 돌아가는 걸로.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호주에 온 이유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호주를 온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23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서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따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굳이 독립을 한국에서 할 필요가 있나, 외국으로 독립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마음이 먹어져서 그냥 무작정 호주로 왔던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도 호주가 임금이 높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호주로 그냥 무작정 온 거였거든요. 사실 거의 저희 가족이 막 너무나 나쁜 사람들인 건 아니지만 거의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다시피 그냥 온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사도 될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내용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호주로 올 당시에 제 상황을 말해보자면, 일단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부터 유학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미국을 갈까 독일을 갈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학부 생활 내내. 왜냐면 저는 영어는 자신이 있는데 독일로 갈 거면은 독일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영어는 점수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딱히 공부를 더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미국은 학비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싸고, 독일은 학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사람 취향의 차이지만 미국보다는 독일에서 클래식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도 되게 있었고, 그래서 저도 돈이 하나도 없고 저희 집도 전혀 그 미국의 학비를 감당해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독일어 공부도 좀 하고, 연습도 이제 하고, 그럴 계획으로 독일어 공부도 시작했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돈도 열심히 나름대로 첼로 알바도 하고, 다른 알바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학비가 무료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 유학을 가서도 제가 이제 생활을 해야 돼.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돈 모으는 거랑 독일어 공부, 첼로 연습,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계속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독일어 유학 갈 때까지 같이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도저히 점점 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제 다큰 성인인데, 이거를 뭐 가족들 탓을 할수 있는, 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나는 이제 다큰 성인이니까 내가 독립을 할 시기가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을 하려면 이제 독일 유학은 조금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왜냐면 주변에서도 다 친구들이 이미 유학을 가 있고, 선생님들은 이미 늦었다. 빨리빨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최대한 빨리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의 상황상 저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독립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까진 아니지만,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학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 첼로 선생님들이 보면 정말 뜨악할 만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호주로 오게 되었어요. 호주로 오면서 이제 나는 이제 독립을 했다. 다시 뭐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나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지는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호주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배움도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독립한 거는 저 인생 처음이니까, 뭐 잠깐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도 잠깐 살았었고, 자취도 잠깐 했었지만, 그거는 그냥 학교 때문에 잠시 그렇게 떨어져 산 거고, 거의 매주 집에 갔고, 부모님 도움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호주 올때 독립을 결심한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모든 걸 이제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니까, 호주 와서 정말 내몸 하나 이렇게 챙겨가면서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또 많이 느끼고, 또그 안에서의 뿌듯함이랑 재미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독립은 20살 넘으면 독립은 정말 강력 추천을 하고요. 왜냐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호주로 와서 나는 독립을 해서 했다라는 그 뿌듯함도 있고, 외국을 오면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저의 관념,
또큰 부분을 작용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으면 뭔가 되게 쫓기는 느낌도 들고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남들한테 참견도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남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던 이렇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외국에 나와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한데 그래가지고 호주 와서 되게 좋았어요. 뭐 중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저는 항상 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살만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항상 외국에서 가서 살고 싶었는데 여행이 아니고 저는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외국에서 그 열망도 충족이 됐어요. 여기서 6개월 이상 살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무 호주가 너무 좋고 주변에서도 다 영주권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딱히 정해놓은 나라는 없는데 저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잠깐 그냥 여기서 영주권을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고서 영주권을 받는 거는 어렵겠더라고요. 뭐 요리를 하거나 에이지드 케어, 뭐 널싱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첼로를 전공했고 첼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방금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학교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관심도 없는 과목으로 영주권만을 위해서 그 생각은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독일 가고 싶었는데 아 맞다 나 독일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저는 예중 예고를 나왔으니까 거의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곳 보면 벌써 다 독일 가서 석사 생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유학 석사 유학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여기서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저희 아빠도 그랬고 제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저 자신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 가서 정말 매주 한 달만 버티고 그냥 돌아오더라도 여행했다 생각하고 돌아온다고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제가 잘 생활하고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여기에 생활이 너무 좋지만 제가 독일로 갈 유학 준비를 호주에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한국에서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 한국에서 준비를 잘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게 그게 제가 지금 해야 할 다음 스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외국에서 정착을 하는 게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독일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에 도전하는 게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민이나 그런 거야. 뭐 30대도, 40대도, 50대도, 뭐 언제든 이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저에게 이민이 중요하다기보다 첼로가 더 중요하고, 독일에서 정말 그 클래식의 나라에서 석사 생활을 하면 얼마나, 그게 정말 로망이거든요. 정말 많은 걸 깊이 있게 배울 수도 있겠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저는 독일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한달 동안, 그때도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정말 클래식의 나라구나.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독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독일 준비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저한테는 뭔가 집으로 돌아가고 뭔가 돌아간다는 것보다도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되게 바쁘게 살아야 할것 같아요. 돈이 가장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는 나 자신 잘 먹여 살리고 연습도 하고 독일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호주 5호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였어요.